늦은 밤 야릇한 춤사위가 이어지고 자신의 권력을 탐욕을 위해서만 쓰는 왕 사조승. 무용이 끝나면 마음에 든 여성을 골라 잠에 들 것인데 오늘도 가져오라 하자. 깜짝 놀라는 사조승. 오래전 자신이 배신한 가문 영풍하게 풍인 좋다냐. 죽마고 집안을 멸문치화하고 백성들의 고열 위에 올라앉아 방탕한 삶을 살아보니 그리 좋다냐. 악몽에 시달리는 사조승. 폐하, 다 꿈이에요 폐하. 사조승의 업보를 받은 태자 사조연은 무슨 일 있어? 사조승에 대한 복수를 그의 아들에게 하려는 은효비. 슬퍼 보여서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지금 바로 죽이는 것 대신 회사 전화 말씀대로 할게요. 여기 더 있을게요. 기억 돌아올 때까지. 자기 기었으나 기억을 잃은 은효비가 되고만 개라. 악귀 들린 태자, 벌 받은 것이냐. 우리 집안을 멸문지화한 천벌을 네가 받은 것이냐. 하지만 악귀는 봉인된 상태인데 이유는 뭐가 이렇게 찜찜하지? 잘 됐을 건데 봉암살. 사전을 봉인하려고 충타를 협박했지만 충타는 악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조연이 아닌 악희가 적힌 쪽지를 꺼낸 것. 아직 멀었어? 그렇게 사조연 대신 악희를 봉인해버린 것. 아니야 잘 됐을 거야. 한편 은밀하게 사조승 타도로 외치는 바람카를 찾아가지만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기억도 잃고 무슨 명목으로. 꼭 해낼게요. 주검이 되어 돌아가는 한 있어도 이번엔 꼭 사조승을 죽일 겁니다. 태자비를 연기하며 사조승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라. 어젯밤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여비가 죽든 말든 나는 모른다 이거겠지. 송구. 폐하, 태자 전하. 어젯밤 심신이 다소 강건치 못하여. 됐다. 하나가 그리 시원찮아 어디 있을까. 혹시 여기가 불편하시옵니까? 아주 칼로 찌르는 것 같아. 하오시면 불편하신 곳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떠실지요? 효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효비가 직접 해보라. 왕가의 거리가 좁혀지는 효비. 김에 말이 들리지 않는가? 효비가 직접 와서 해보라. 이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봐. 더 불편하신가 보네. 이리 나와, 효비. 조금만 견디시고서 폐하. 효비가 강하게 압박하는데 어떠시옵니까 폐하? 안되겠네. 당장 의관을 불러. 편안하구나. 갑자기 좋아진 사조승의 상태. 통증에 신선 듯이 사라졌어. 죽이지 않는 효비. 의술을 공부한 것이냐? 어려서부터 의술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공부해하다 들었습니다. 틈틈이 공부한 실력이 궁정의관보다도 뛰어나고 우리 왕실에 명의가 들어오는데. 효비에 대한 신뢰가 상승한 왕. 제가 어릴 때 의술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모르지 나도. 효비가 기억이 없으니. 기억이 돌아온 걸 모르는 현. 말아도 그리 둘러댈 수밖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효비 덕분에 폐하께 점수를 따지 않았어. 악귀인가 대자인가. 무엇을 그리 생각하오? 어젯밤부터 이 몸이 악귀일까? 초기 백단. 아닐까? 주무실 때마다 인격이 바뀐다는 얘기를 내내감님께 들은지라. 효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둘의 심리전이 치열해지는 사이 충타의 은밀한 집에선 누구야? 왜 이제 왔어? 빨리 알려 달랬잖아. 어? 그럼 어떻게 됐어? 봉안사 성공했지? 잘 됐지? 만약 봉인되지 않았다면 충타는 죽습니다. 안 됐어. 이런 지게 나 도망가야 돼. 왔다 가지 말라고. 아이고 아크네. 감축드리옵니다. 봉암사의 성공 감축드리옵니다. 사조인을 봉인한 것으로 급 태세 전환을 시도하는 충타. 감축드린다면서 왜 이리 떠나? 이 강건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차면서 이 감동의 전율이 이 춤을 추듯 이렇게 막. 이젠 춤까지 추며 아부를 떠는데 근데 아키님 아니시죠? 쓱 떠보는 충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다. 어디서 뻥치고 있어. 그때 아키는 엄마 어쩌고 감히 나를 가두려 해.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온 힘을 다해 돌아오시게 해드린 거잖습니까. 충타. 예. 아키가 효비의 기억을 왜 지운 것이냐. 그게
그거는 저도 잘... 네가 준 수마초로 효비의 기억을 지운 건 아니더냐? 봉인된 아키 의도를 알아야 효비를 상대할 수 있는데... 진짜 근데 효비의 마마가 아키님이 혼자 짝사랑하던 분이라 이 기억을 싹 지우고 둘이 뜨거운 사이였던 걸로 위장을 하려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말하라.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여인의 기억까지 지우시고 도대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키님? 아 그럼 어떡해. 기억 그대로 뒀다가는 낙원은 영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생겼는데 너 생각해봐. 철천지 원소의 아들을 어떻게 좋아해? 그렇다고 그 운명을 이렇게 거스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몰라. 아 어쩔 수 없었어. 너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기만 해봐. 아주 무당 인생 끝장날 테니까 너가 아주 그렇게 알아. 말 못하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다. 말하라! 말 못합니다. 그때... 말하라! 순간이동! 충타이자 수스네? 잘나가는 무당이라고 위세 부리는 거야 지금! 어이! 그때... 현에게 전해진 충타의 비밀 메시지. 대자 전하, 효비 마마를 멀리하소서, 떠나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대자전하 명운이 위태로워집니다. 부디 명심하소서. 이게 도대체 사실일까요, 전하? 충타의 말이 사실이라면 효비는 정말 아키의 사람이었다는 것. 효비, 진정 아키의 여인이었느냐? 그렇다면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봉인된 아키. 아키 놈 따위. 뛰어넘을 것이야. 진짜 몸의 주인이 되기로 맘먹은 사조연. 헤야, 경계를 강화했음에도 빈민들의 도적질과 방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계 강화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딴지거는 사조용. 말썽을 일으키는 빈민들에게 추가로 우율미를 배급하심이 현명한 방책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때. 그 또한 미봉책입니다. 뭔가 느낌이 달라진 사조연. 폐하, 가난을 견디다 못해 폭도가 된 백성들을 구일미 정도로 달래선 아니 되옵니다. 한 그릇의 밥보다는 밥을 질 방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군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권장 대신 황무지를 개간하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수확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의 팔할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저들은 도둑질과 방화를 더 이상 하라고 채근하여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미묘하게 웃는 사저승. 폐하,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대상서! 예, 폐하. 태자의 말대로 하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사조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경계한 융. 어찌된 일이십니까?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참석을 안 하셔서... 질문이 잘못되었네, 대군. 본래 어전 회의란 폐하와 더불어 태자인 내가 이끄는 것 아닌가? 융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현. 대군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문제인가? 생님 반푼이 주제. 네가 감히 날? 폐하, 좀 불편하시지요? 편안하다. 좀 전에 약을 먹어 그런지 머리 아픈 것도 사라졌고. 다행이옵니다. 어느새 효비를 신뢰하게 된 왕. 태자, 앞으로 종종 효비를 이리 불러도 되겠느냐? 내 어휘로서 말이다. 괜찮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언제든 부르시오서 폐하. 효비가 우리 왕실의 대장이로구나. 나는 태자한테 청을 하고 태자는 효비한테 청을 하니 효비가 진정한 대장 아니겠느냐. 황공하옵니다, 폐하. 갑자기. 근데 효비, 어쩐지 낯이 익다. 그러시옵니까? 누구를 많이 닮은 듯해.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때. 폐하, 방금 엽사상서가 전하길 북방의 붉은 늑대와 멧돼지들이 도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사냥을 나가야지. 준비시키겠습니다, 배야. 오랜만에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구나. 도자도 그러하옵니다. 붉은 멧돼지 옵니다. 뭐냐, 가자! 사냥터만 오면 위축되는 현. 그때 떨리는 현은 효비가 말을 떠올립니다.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전하 자신에게 머물러 보세요. 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바람이 찢기는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신 쏘더니 태자 전하께서
멧돼지를 잡으셨어요! 게다가 화살까지. 이러지 마시오, 대군! 대군! 해나가 드디어 해냈구나! 어디 가냐? 신나서 달려왔지만 대사 전하께서 조금 놀라신 듯 하오. 대사께서 거의 잡은 것을 저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그때 사조승의 무서운 한마디. 다음엔 니놈의 이마를 뚫을 것이다. 또다시 내 아들을 조롱한다면. 그 말은 사조연만 아들 취급하겠다는 뜻? 오늘이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이요. 몰랐어. 그 누구도 기억해서는 안 되지. 오래전 사약을 받은 왕후.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아내가 싫었던 사조승. 아니 되었어요. 중마고 연풍악 장군하지만 멸문지화하고 그 어린 딸아이까지. 닥쳐라! 이런 위험한 년 못들 아들이야! 사약을 다 들여오지 않고! 참혹했던 지난날 다행인 것은 학교는 이제 없어. 충탈하는 무당이 봉인해버렸어. 불현듯 사조승이 죽인 그 아이가 생각난 현. 그때 거기 있던 그 여자아이 분명 죽었을 것이오. 내가 구하지 못했어. 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듯이 아직도 그 아이 눈이 생생해. 바로 계라의 어린 시절. 그래서 천벌을 받은 것이오. 그래서 이 몸에 악기가 깃든 것이오.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나처럼 그날이 깊은 상처가 됐어. 연월이 힘들었던 것처럼 아팠던 어린 사조연 둘을 꼭 껴안습니다. 한편 나는 든든한 녀석이다. 만극하옵니다. 그때 여기까지만 해라. 내 아들한테 기어오르지 말라는 뜻이다. 야, 이 나라 곳곳에 내 서자들이 넘쳐난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서자는 서자일 뿐 적자인 사조현만이 내 진짜 아들이다. 제가 적자가 됐어야 했다고, 제가 태자가 됐어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곧이 들었단 말이냐. 우리 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에 불과했다는 걸 왜 몰라? 이용당한 융.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가엾은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왜 자꾸 잊은 척해? 사실 사조융이 사조승을 죽일 수 있는 건 넌 내 진짜 아들도 아니지 않느냐. 내 핏줄도 아닌 너를 이리 거두고 대군에까지 봉했다면 나도 할 만큼 한 듯 싶었네. 아니 그러하냐. 사조용은 사실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 융이는 폐하의 핏줄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부인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나를 취했으니 그러려니 하던데. 잘했어. 그래야 우리 모두한테 이롭지. 부궁이 되더니 더 이뻐졌네. 어? 사조용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야만 했죠. 독을 씹은 사조용. 무슨 일이오, 비공? 전하, 효비의 정체를 아십니까? 충격적인 소식. 무슨 정체? 효비가 바로 10년 전 영모를 꾀하다 참수된 영풍악 장군의 외동딸 연월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해괴한 소리를 들은 것이오? 태자비에게 전해진 것. 이 단도를 효비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은효비는 효비 덕분에 내가 요즘 아주 잠을 잘 잔다. 나는 궁궐 의관에게 조차 이리 내 몸을 편안히 맡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조승은 경계를 푼 상황. 급히 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사조연. 효비가 자객인지 아닌지는 아키만이 알고 있다. 폐하의 욕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키만이 알고 있어. 만약 효비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효비는 반드시 사조승을 죽이러 갈 겁니다. 아키, 그래서 효비의 기억을 지운 것인가. 드디어 마주한 두 사람. 태자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자 전하 분부대로 할게요. 떠나겠습니다. 왕궁을 떠나려고 하는데 태자 전하! 태자 전하! 병거이옵니다. 폐하께서, 폐하께서! 폐하! 효비가 나간 뒤 긴 침에 의해 죽임당한 사조승.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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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분명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내가 하지 않았어. 태자비까지 온 상황. 사인이 명백히 밝혔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 함구해야 된다. 알겠느냐? 예, 전하. 주인을 비밀 감옥에 가두어라. 은밀히 움직이라. 그렇게 끌려가는 효비. 왕이 죽었다! 하지만 폭군 사조승의 죽음은 백성들에겐 희소식. 바람들에게만 전해지는데 계라가 암살에 성공한 것이 타살이 아니고 급사라고 합니다. 방탕한 생활과 폭음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던데요. 거리서 그리 소문을 냈겠지. 민심이 동의되어서는 안 될 터이니 계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겠다. 자객으로 의심받게 된 계라.
별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 니네네 장침이 시의 도구로 발견됐음에도 발뺌을 할 셈이냐? 그 또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니년! 하면 니년이 폐하를 시행할 의도가 죽어도 없었다는 것이냐? 하지만 연이어 발견된 증거. 이것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것이 네 처소에서 발견된 것이냐? 이것은 연씨 왕조의 직계 후손임을 상징하는 단도가 아니더냐? 네가 그렇다는 건? 10년 전 영모죄로 참수된 연풍학의 여식 연월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면 연월로 밝혀진 은효비가 사조승을 죽일 명분은 충분한 상황. 네년은 폐하를 시해할 의도로 태자 전하를 미혹해 궁으로 들어온 것이다. 너의 배후가 누구냐? 배후가 누구냐? 배후는 없소. 유망한 년. 한편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사조요. 아이고 배하! 아이고 배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배하! 슬픔에 찬 사조요.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배하를? 갑자기. 그럴 리 없습니다. 옥체강군 하시던 우리 배하께서 사실 왜 죽은지 알고 있었던 사조용. 왜냐하면 사조승을 암살한 건 다름 아닌 당신에게 인정받으려 온갖 짓을 다 했다. 근데 뭐 너의 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자급제 불거에 날 이용하고 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지옥으로 떨어져라 사조승. 내가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사조용 곧바로 야밤에 사조연까지 죽이기로 한 융. 그런데? 아 왜 이러세요 형님? 아 폐하께서 생하신 슬픔을 아 왜 저한테 분풀이하세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융. 왜 이래요 진짜? 누가 보면 꽝이 노리고 동생 죽인 나겠네. 형님 그저 부르자인 동생이 원망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형님 여자시니까. 그때 일단 진정하시고 색다른 제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태자전하의 명인가? 마마 우리 효비 마마 어디로 내려가세요? 형구나 갑자기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느 감옥이냐? 소리 낮추어라. 무섭게도 죄는 곧 참수될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는 효비. 비국마마,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대군, 어찌된 일입니까? 효비를 어디로 보낸 겁니까? 오늘 밤, 죄인을 참수하라는 태자전하의 명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곧 왕이 될 자의 왕명. 태자전하께서요? 효비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자가 나온 것입니까? 증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곧 즉위식이 거행될 터 골칫거리 따위 궁에서 속히 치워버려야 모두에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정령 전하께서 그리 분부를 내리셨는지요. 하물며 너에게? 하물며 믿을 수 없지만 사조융에게요. 현의 말을 잘 수행하는 사조융. 뭔가 좀 이상합니다. 태자전하를 뵙겠습니다. 태자전하께서는 침수에 드셨습니다. 곧바로 태자궁으로 향한 금화. 태자전하께서 아무도 드리지 말라셨습니다. 겨우 침수에 드신 듯 합니다. 이상하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하려는 것이야? 무슨 속셈인게야? 아버지, 어머니, 소녀 이제 곧 두 분을 뵙겠습니다. 끌려가던 그때 어떤 무리가 게라를 구하러 온 것인데 바람칼? 하지만 어떤 답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자인가? 양사분은 어디 있어? 바람칼이 아니구나. 진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때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아키? 사실 저부터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제가 효비를 참수하라 명했다 하고 궁궐 뒤쪽 형장으로 이동시켜요. 그곳에 효비를 구하러 온 자가 있을 거예요. 병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터인데. 병사들 물리치는 건 형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도와준 것인데 죄인을 반드시 잡아라. 잡는 즉시 효비를 데려간 자는 죽이고 누구인지 확인해라. 한편 정신이 든 게라. 게라! 아니야. 누워있어, 누워있어. 여기가 어디예요? 산속, 오두막. 밤새 안 주무셨어요?
사실. 전화? 아, 키. 사조연 아니고. 정말 회사 전화가 아니군요. 응. 나 반갑지. 한편 사조용은 놓쳐.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하옵니다. 멍청한 것들. 그깟 한 놈을 마땅해. 죽어옵니다, 대군. 반드시 찾아 죽이겠습니다. 한편 태자궁에선 이리 주시게. 아무도 들이지 말라셔서. 능내간의 완벽한 연기. 태자전아, 이리 과음을 하셔서 어찌하십니까요? 아이고. 조마조마해 죽겠네, 이거. 전하! 그만두시옵소서! 이렇게 아키님으로 바뀌시면 그 태자 전화는 어디 계세요? 사주연 걱정돼? 전국을 찌르는 듯한 느낌. 몰라, 뭐 어딘가 알아서 구겨져 있겠지. 그동안 난 이렇게 안 찾았지? 사주연이 나 봉암살로 꽉꽉 눌러버리고 내가 진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근데 이상한 건, 아 그러니까 나도 놀랬잖아. 어? 그 충타한테, 그 충타 배신전 놈한테 봉암살 받고 내가 온몸이 막 갑자기 풀려난 봉암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걔랑 고문당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아, 걔. 근데 이렇게 뚫고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응, 신기하지. 사실 효비를 돕기 위해 사조연이 악기를 풀어준 것. 나는 그런 여인을 왜 구해주려 하는 것인가. 한편 효비가 폐하를 시해했다고요? 그런 것 같소. 이 파란 걸놈들이 효비를 빼돌렸고요. 사조연이 사라진 상황에 권력을 치려는 사조용. 태자 전하께서 갑작스레 효비의 참수를 명하신 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마도 이들과 내통하신 것이 아닌가 싶소. 태자께서 영모의 도당들과 어찌. 곧 왕위에 오실 태자께서 여인에게 빠져 이 정신을 놓으시다니 우리 아사 대명운이 어찌 될지. 궁안에선 조금씩 분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사조승이 죽고 사실상 다음 왕이 된 사조연. 지켜보십시오, 폐하. 아사태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조용. 한편 상처를 치료 중인 게라를 찾아간 아키. 급히 가볼 곳이 있어서 떠납니다. 고마웠습니다. 더는 신세를 지기 싫었던 게라. 하지만 게라를 가만히 두지 않는 복면 쓴 누군가. 그만 그물에 걸려들고 마는데 그때 나타난 건 다름 아닌 괜찮아? 급하게 아키와 도망쳐보지만 안타깝게도 낭떠러지압.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효비 살아있었어.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아키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리 된 것이오? 바뀌었어. 태자잖아. 재빠르게 손부터 잡아보는 게라. 뭐 하는 것이오? 차가워. 좀 전까진 뜨거웠는데. 그분은 어디 갔습니까? 아키님이요. 이제야 겨우 내 몸을 찾아 돌아왔건만. 그깟 찾는다는 게 아키놈인 것이오? 돌아오자마자 아키를 찾는 게라가 못마땅한 사조연.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몸을 다시 아키놈에게 내어줄 수 없다. 어디 다쳤어? 어피시오. 그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이오? 우환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몸이 늘 차가우셔서 더 이러신 듯합니다. 차가운 사조연 반면 아키놈은 뜨겁다고 했겠다. 따뜻하니 좋았겠군.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 터이니. 덮여줄 수 있을진 모르나 그만큼 고통스럽겠죠. 신기하기도 이렇게 제 몸에 닿으면 통증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계란 몸에 닿으면 통증을 느낀 아키. 통증이라. 통증 때문에 효비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못했겠군. 딱한 놈. 한편 주도권을 뺏긴 아키는 아니 왜 갑자기 여기로. 어? 아 분위기 좋았는데. 어? 아니 게라도 분명 좋아하는 듯 했는데 왜 돌아 여기. 그때 아키님께 사사로운 연심이 스며들게 되면은 기운이 약해지십니다. 사조연 태자 저하를 봉암살로 꽉 누르시려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효비 마마에 대한 연심이. 거시기하면 안 되는 부분. 산에
욕정으로 변하는 순간 아키님께서 저 머나먼 마음의 공간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있어봐. 아니 뭐 연심도 안 돼, 뭐 욕정도 안 돼, 뭐가 안 되면 그렇게 많어. 아 그럼 하지 말까요? 응, 해. 한마디로 키스하는 순간 욕정이 빠져버린 것. 그래서 효비가 강으로 뛰어들었다. 예상치 못한 일. 태자와 함께 드냐? 무술에 뛰어난 것으로 보아 태자 전화는 아닌 듯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가면을 쓴 자입니다. 절벽에서 수십 미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했답니다. 의문의 가면남. 한편 다시 모인 세 사람. 봉암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가둬야지.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돌팔이라 놀림받는 상황. 뭐 돌팔이?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돌팔이 무당이라서 내가 아키님이 봉암사를 뚫고 나온 게 아니야. 사조현 태자 전하께서 끌어주셨을 거야. 우리 태자 전하께서 여기가 어찌 되신 것도 아니고 고이 잠들어 있는 아키놈을 왜 깨우시나 굳이. 그때 그건 모르는 일이지. 어쩌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막 어떻게 되셨을 수도. 연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다 보면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는 법이잖아. 소름. 그것을 사랑. 공포. 저는 밖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 경관해. 그렇구나. 곧바로 다시 시작된 봉암살. 한참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데. 됐어? 아, 됐구나. 아이고 다행이네. 안 먹혀. 안 돼. 방사자가 없어서 그런가 봐. 이거 어떡하지?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편 주막에 들른 현.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처자식을 굶겨. 아직 안사람이 산딸이 머지않았다여 내 인심 쓰는 것이니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내일부터는 산에 구실 좀 허슈. 아니 그 드십시오. 도적질을 못하니 거짓말을 한 것이오. 나를 처자식 굶기는 한량으로 만든 것이오. 계라를 구박하던 그때. 이거 봐. 꼭 무능한 서방놈들이 마누라 앞에서는 큰 소리라니까. 치울까? 아이, 이건. 마누라한테 잘해. 얼마나 좋아. 폭군 사조 승희도 저승길 떠났으니 이제 태평성대가 열릴 터인데. 아따 아줌니. 아직 안심할 상황 아니오. 뭐 아들놈 있잖아. 그 자식 왕대바 또 지랄할걸 지혜비 닮아서. 그러려나? 그 아들놈의 자식도 이쯤에 급사 안 하나? 저 융대군이 그렇게 출중하다며 의롭고. 백성들 사이에선 융이 인기 1위. 아유 우리 막둥이도 사조 융대군이라면 껌뻑 죽도만. 난세의 영웅이라고. 사조 융대군에 대해 어찌 그리 잘 아세요? 아니 젊은 세대기 뭐 이렇게 깜깜해요. 아, 사조 융대군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요. 내 도와줬다잖아요. 소문이 아주 바다야. 그래서 이참에 사조 융대군을 왕으로 앉히자 하고 도성으로 몰려들 간 거잖아. 그렇지. 융의 인기에 놀란 현. 융 형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망이 두터웠다니.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리들 말하는 것 같아요. 사조 융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민심을 조종해 왔을 겁니다. 치밀한 사조 융. 사조 융대군 오래전부터 바람카를 후원해 왔어요. 제가 속해있던 자객 집단 말인가. 힘을 군대 양성해 자객 집단 후원에 민심 선동까지. 선동이 움직이기 시작한 백성들. 드디어 폭군 사조승이 급사하였어. 사조승이 바쁜이 아들 사조현에게 또다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 모두 떨쳐 일어납시다. 백성을 위하는 참된 군주여. 사조영대군 만세! 만세! 사부 어떻게 된 거죠? 사조영 수사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 사조영 왕으로 만들려는 거야. 네? 이 분위기를 타고 신하들에게 서찰을 쓰는 사조영. 사조영 대군 상서들께 아뢰옵니다. 폐하께서 붕어하신 후 이 나라 아사태에 영모의 도당들이 들끓고 민심은 날로 흉흉해져만 가는 이때 태자 사조현은 오로지 여인에게 탐닉해 국정은 도외시한 채 걸밖을 헤매고 있습니다.
비록 서자이긴 하나 태자의 형된 자로서 수차례 태자에게 간언드려 보았으나 소규의 경일길 뿐 날로 위태로워져만 가는 이 나라의 명운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기에 이렇게 통한의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방탕하고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태자를 몰아내고 아사태의 왕도를 바로 세웁시다. 부디 이 사조융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란을 꿈꾸는 사조융. 한편 드디어 헤어지게 되는 둘. 그럼 조심하시오. 전하도 조심하십시오. 붙잡을 순 없습니다. 바람 칼로 돌아갈 생각이요? 하면 언젠가 내게 다시 칼을 겨눌지도 모르겠군. 그저 발길을 닿는 대로 떠돌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선가 저의 쓰임새를 찾게 되겠지요. 한편 왕궁에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구하라. 사실상 왕이 된 사조용. 이른 아침부터 납식이 하여 송구합니다. 태자전하와 관련한 중차대한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인지라 태자전하의 장인이신 대상석께는 일부러 연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자전하께서는 지금 효비와 함께 궐을 떠나 미러를 즐기신다지요. 미러리라뇨 당치 않습니다. 태자전하께서는 서글픈 심경을 달래시느라 잠시 출타하신 것뿐입니다. 효비가 10년 전 영모를 꾀하다 멸문지화한 바로 연푸강의 여식임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요? 이 나라가 망고의 길로 치닫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태자 전하께서 환궁하기까지 이 몸이 정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사조용. 비국마마께 아뢰옵니다. 왕위를 계승할 태자 전하께서 엄연히 계시거늘 어찌 대군과 상서들 마음대로 정무대행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자, 말씀은 여쭈었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 의논해볼까요? 사조용이 왕궁을 장악한 사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던 게라가 듣게 된 건 이거 사조용 대군의 아시네요? 저도 이번에 드디어 받았거든요. 이 패를 가진 자는 사조용 대군이 왕이 되시면 관군으로 임명해준대요. 사조용 대군이 왕이 된대요? 태자가 있는데 어찌? 살수들이 태자를 곧 죽인 댔어요. 반푼이가 왕이 될 순 없죠. 충격적인 소식. 아! 그 사이 이보슈, 도성으로 가시오? 그렇소만. 봉기에 가다 마러 가는 길이구만. 반푼이 태자 몰아내자고. 맞소? 내 여식의 말을 타시오. 우린 함께 타고 가겠소. 의로운 일에 나선 젊은이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그때 얼굴에 다친 소녀의 모습. 사조승 왕놈 때문이지. 왕놈 유인한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이 지경이 됐잖소. 도성에 가면 니꼴란 여자애들 투성이라 하더이다. 에이씨. 도성에서 사조승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뺨에 흉을 만든 여성을 보며 혼란에 빠진 현. 그때 전하 응구합니다. 대낮에 죽임당할 뻔한 그 순간 헤어졌던 게라드에게 겨우 목숨을 구한 현. 내가 걱정돼서 달려온 것이오? 제가 벌합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항공하지 않을 거니까. 폭군 사조승의 반푼이 아들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하면 백성들을 이대로 고통 속에 놓아둘 생각이세요? 만일 사조용이 왕이 된다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죽임을 당해도 할 수 없지. 구차한 목숨 부지하고 싶지 않소. 이럴 걸 왜 돌아오셨습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아키님에게 몸을 내어주세요. 아키! 아키! 효비에게는 그저 아키놈밖에 없는 것이오. 예, 그렇습니다. 아키님은 이리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키님이라면 이리 도망치진 않았을 겁니다. 게라의 팩폭에 당황하는 현. 한편 이게 다 무엇이냐? 즉위식을 준비하는 듯하옵니다.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사조용.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정녕 아사태의 왕이 되시는 겁니까? 몇 번을 물으십니까? 예, 소자 이제 아사태의 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안돼. 태자 다시 안 돌아오겠지? 태자는 왕이 되기 싫다는군요. 지금쯤 아주 멀리 도망쳤을 겁니다. 유비하고? 아, 좋을 때다. 하지만 황제 폐하납시오! 사조용이 생각과 달리 지각하지 않고 나타난 사조연 그리고 소원을 이룬 외척 세력. 그렇게 왕이 된 사조연. 이제 황제 폐하께 없어 우리 아사태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를 천지 신명께 올리시겠습니다. 잠깐! 갑자기 의식을 멈추는 사조연. 의례에 앞서 하고픈 말이 있어. 수많은 밀란군이 투옥돼 있다 들었소.
지난 며칠간 왕권 정복을 꾀하고 민생을 뒤흔든 그들의 도발은 어미 다스림이 마땅하나 방식이 합당치 않았을 뿐 이 나라, 이 아사테를 위한 마음은 짐과 다르지 않다 생각하기에 짐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뜻깊은 오늘 그들을 모두 훈방하도록 하겠소. 백성을 향한 애심. 또한 선왕폐하 재위 동안 궐에 머물렀던 유이단은 오늘부로 해체하겠으니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딸을 가진 백성을 힘들게 한 정책 역시 폐지. 혼자님과 마주가 우리는 폐하. 그때 누군가를 찾는 왕 사조연. 효비를 찾으시옵니까? 효비는 그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습니다. 후궁의 자리가 아닌 수많은 나인들 틈에 있는 효비. 어찌된 일이오? 후궁은 후궁이 돼 품계가 없는 궁인으로 살아갈 것이옵니다. 내명 부수장인 저에게 이 정도 권한을 주시겠지요, 폐하. 드디어 왕이 된 사조연. 자기께서 후궁으로, 이젠 나인이 된 연월. 두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고만 여자의 판타지 사극 로맨스 환상연가. 효비가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또다시 아버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 깊어지는 사랑 이야기는 KBS에서 매주 월화 저녁 10시 10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아버지처럼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내 칼끝이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컨텐츠의 새로운 재미를 더하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